수아 메가 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 메이커 천예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9평 모의평가 해설을 강의를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 해설 강의 듣기 전에 총평부터 먼저 들으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게 조금 구조적으로 우리 해설 강의 들으시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해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똑같아요. 그쵸? 우리 제외국어 특성상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의 유형이 사실 변함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1번과 2번은 강세, 낱말, 그리고 철자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 9평에도 똑같이 나왔다. 그래서 밑줄 친 낱말과 강세의 위치가 같은 것은, 우리 강세 문제는 사실 틀리면 안 되는 1점짜리 문제예요. 내가 이 문제에서 틀렸다. 이번에 수능 전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숙지가 가능한 개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꼭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 강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룹별로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떻게 구분해야겠죠? 첫 번째 뭐냐면, 모음으로 끝나거나 N과 S, N과 S라고 읽죠. 스페인어에서는. 으로 끝나는 단어는 맨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가 놓인다. 그쵸? 예를 들면 이런 단어 있죠? 마드레, 어머니란 뜻인데 마드레, 이음절이죠? 그러면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악센트가 놓여서 이거 어떻게 읽히죠? 마드레라고 읽히죠. 마드레가 아니라 마드레라고 읽히는 단어다. 그쵸? 이게 그룹 1이야. 모음으로 끝나거나 N과 S로 끝난 단어는 뒤에서 두 번째에 찍힌다. 자, 두 번째는 자음인데 N과 S를 제외한 모든 자음으로 끝나는 스페인어 단어는 맨 마지막 음절에 악센트가 놓인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우리 렐럭, 우리 부의 상징이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 뭐 리차드 밀, 이런 거 시계에 또 선생님이 유튜브 보니까 그런 거 많이 차더만, 선생님은 이런 10만 원짜리 시계, 이게 렐럭입니다. 이게 스웩이지. 시간이 또 안 맞아요, 지금 보니까. 자, 렐로가 시계란 뜻인데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렐로, 두 번째가 아니라 맨 마지막 음절에 찍혀서 이거 어떻게 읽는다? 렐로, 마지막에 음절을 줘서 읽으면 된다. 됐죠? 그럼 세 번째가 있어. 세 번째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뭐야? 예외적인 발음이라고 해가지고 띨데라는 악센트 부호 있죠? 띨데가 뭐다? 모음 위에 찍히는 요 기분 나쁜 애들 있죠? 이게 띨데야, 그렇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리몬. 리몬이 우리 레몬이라는 뜻을 가진 스페인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띨데가 없으면 N으로 끝나니까 1번 그룹이어야 되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띨데가 없으면 리몬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 단어는 리몬이라고 읽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띨데를 꽝 찍어주는 그룹 3. 그렇죠? 예외적인 단어에 속한다. 그래서 띨데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예외적인 단어를 생각해서 암기할 때 잘 외워주고 발음을 하면서 외워주는 게 하나의 팁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밑줄 친 단어, cuidado con, 조심하세요. 이것도 중요한 또 우리 표현이죠. cuidado con이 뭐냐면, 조심해 라는 뜻이야. cuidado, cuidado. 그래서 cuidado라는 표현이 회화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조심해, watch out 이란 뜻으로 쓰기도 하고, 혹은 뭐 조심해, 잘 지내, 영어로 take care 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cuidado, 조심해, 혹은 잘 지내. 여기 개가 한 마리 있네요. 그렇죠? con el perro. 강아지, 개 조심이란 뜻이죠. cuidado con perro. 선생님이랑 같이 사는 강아지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렇게 주둥이가 짧아요. 이렇게 시추라서. 그렇죠? 귀엽네요. 아무튼. 자, 빼로니까 우리 5로 끝났어. 그렇죠?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그룹 1번에 속한다. 그럼 그룹 1번에 속하니까 모음으로 끝나거나 N과 S로 끝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겠죠? 위치와 같은 거. 그럼 답은 뭐다? 2번이겠네요. 그렇죠? 쉽게 찾을 수 있죠. S로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우리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맨 마지막 렐로흐, 바스텔, 빈토르, 베르다트로 읽히겠죠. 그쵸? 그리고 이건 데니스가 아니라 데니스라고 읽힌 단어니까. 됐죠?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선생님이 이런 단어를 다 풀이를 할 수 없어요. 그쵸? 시간적인 지금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해설 강의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들 요 단어들은 기본적인 단어들이 깔리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 뜻을 모른다? 주의하고 이거 암기를 해야 돼. 그쵸? 우리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기본 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 그쵸? 뜻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빨리 찾을 수 있어. 혹은 우리 기초 어휘 아직 코스가 아직 살아있죠? 우리 기초 어휘 코스를 통해서 어휘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됐죠?